충북교육청이 2021학년도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격 수업 시 쌍방향 수업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목표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능하도록 주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 해결돼야겠죠. 진기훈 기자입니다. 교직 생활 18년 차인 장영일 교사는 지난해 처음 해본 온라인 쌍방향 수업에 장점이 많았다고 말합니다. 학생들의 온라인 소그룹에 접속해 학습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대면 수업에서는 없던 효과도 얻었습니다. 올해는 영상 송출 등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프로그램이나 들이 다 사실 교육청 지원이 아니라 이제 사설 지원이잖아요. 만약에 이제 나라의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정말 잘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. 충북교육청은 원격 수업 시 쌍방향 수업 비중을 50% 이상 확대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. 187억 원을 들여 도내 모든 학교 교실에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온라인 수업 환경도 구축했습니다. 하지만 당장 3월부터 적용되는데 아직 몇 학년을 맡을지도 모르는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합니다. 다음 주나 되어야 사실상 가르치게 될 학년과 교과를 알 수 있는데요. 학생들에 대한 학습자 분석 그리고 내 교과 분석을 동시에 2주 만에 끝내야 되는 게 지금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교사들이 쌍방향 수업에 대한 연수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연수 일정의 조정도 필요합니다. 또 쌍방향만 강조하다 보면 콘텐츠 제공형 수업이 위축될 수 있는데 때론 콘텐츠 제공형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. 시험이 이제 다가오면 아이들이 좀 더 요약된 것들을 많이 원해가지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.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올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교사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쌍방향 수업 확대는 결국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자는 취지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이 함께 동원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.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.